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던 1 베피스 뷰티와 유니온 콜라보의 레트로 하이 OG 제품을 가져왔습니다. 이 제품이 이제 2023년 8월 26일인가 23일쯤에 아마 발매가 됐고, 또 여러 가지 드로우를 통해서 제가 이 신발을 갖게 됐는데요. 저는 나이키 드로우 앱을 통해서 당첨이 돼서 이 신발을 얻게 됐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신발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 커뮤니티 보니까.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좀 고민 중이긴 한데, 왜냐면 제 스타일이랑 조금 안 맞기도 해서 조금 고민이 된다만, 실물을 보면 사람들이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 실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두 달간 드로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원래 잘 안 돼, 엄청 안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되다 보니까 제가 미래에 쓸 운을 좀 당겨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, 박스가 되게 예쁘네요. 박스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. 되게 저는 이제 275 제품에 당첨이 됐고요. 오, 내장지도 상당하네요. 왜 실물을 보라는지 저도 실물 보고 알았네요. 신발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나이키 베피스 뷰티랑 유니온이 콜라보한 하이 제품이고요. 제품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장지가 되게 고급스러운 내장지예요.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왜 실물 보고 판단하라고 했던 말이 좀 이해가 갑니다. 옆에 이 뭐라 해야 되죠? 공 실밥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실밥 표시가 되게 유니크하게 느껴지네요. 이거는 왼쪽이고요. 이거는 오른쪽입니다. 왼쪽부터 먼저 살펴볼게요. 신발을 제가 뽑기를 잘했는지 일단 좀 보려고 했는데, 전반적으로 품질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. 저번에 나이키 피마원 때는 여기 이쪽에 찍힌 부분도 있고 이염이 있었는데, 지금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. 뽑기도 제가 굉장히 잘하는 편인 것 같고, 밑창까지 완벽합니다. 신발 되게 예뻐요.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제가 그냥 실측할 것 같습니다. 제 마음으로는. 그리고 이 왼쪽입니다. 이 나코팁이 붙어 있고요. 안에 여분실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네요. 여분은 끈은 없는 것 같고, 전반적으로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. 저는 이번에 뽑기도 성공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 하나 실밥 같은 부분도 되게 거슬리는 부분도 없고 이염이나 찍힌 부분도 없습니다. 신발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. 저 이거 신발 나이키 감사드립니다. 자, 저희는 이번에 조던 유니온과 그 베티스 PP 콜라보된 하이 레트로 하이 제품을 같이 봤는데요. 실물로 보시는, 그러니까 영상에 이 실물이 다 안 담긴다는 게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이 신발을 한 분 한 분씩 가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이 아웃솔의 매력과, 그리고 이 신발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디테일들이 너무 저
저한테는 유니크하게 느껴져서 나이키 하면 또 이제 베이직한 아이템들과 함께 곁들였을 때 이 나이키의 신발들은 신발들이 포인트를 줌으로써 그날의 룩을 조금이라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 이 신발은 그야말로 그거를 대변하는 신발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신발 되게 예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. 정말. 그리고 이쪽 뒤축에 보면 베티스 뷰피의 브랜드 로고가 살짝 적혀 있긴 한데 그리고 여기 유니온이 또 유니온이 적혀 있는 것 같거든요. 아 신발 되게 예뻐요. 이거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 뭐 청바지나 흑청이나 계열 진이나 색깔과 관계없이 되게 신발을 포인트를 주기 되게 좋은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. 약간 이거를 와이드 팬츠로 입었을 때 여기 앞코만 빼고 다 덮여지기 때문에 보면은 한창 저희가 유행했던 신발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상품 사진을 띄워 올릴게요. 그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 신발과 같은 아웃솔의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또 그 신발들이 이제 보편화가 됐으니 본인은 좀 차별화를 두고 싶다면 이 신발을 택해서 그렇게 코디하는 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 신발 가격이 조금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. 저는 아무래도 이 신발 실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실물을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싹 바뀐 느낌이 커서 저는 이 신발 한번 야무지게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번에 다른 신발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